너무 많이 노출되는 게 아니냐. 가면이랑 얼굴이랑 좀 닮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야, 가면을 너무 비슷한 걸 씌워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벗으니까 더 처리해요. 김구라 씨 빼고는 전혀 뭐 다른 분들은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고향이 원래 경남 쪽이시죠? 네, 경남 창원. 처음에 올라올 때는 가수의 꿈을 안고 올라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가수의 꿈을 이루기가 좀 어렵던가요? 얼굴 보면 아시다시피 좀 어렵지 않나. 네. 아, 얼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니요, 그것도 있는데 저 정도 실력으로는 아니 뭐 택도 없다는 걸 정확히 느꼈던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수가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렇게 저 노래하는 모습을 가장 좋아하실 만한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처음 이제 서울 왔을 때 대학로에서 이제 내리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유 참 자식 하나 있는 게 서울 와서 고생한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울면서 가실 때 아우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고향에 안 내려갔던 것 같아요. 뭐든 하려고 뭐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걱정 많이 하셨던 우리 저 부모님께 예, 영상 편지를 한번 띄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빠 엄마 보고 있나? 저거 큰 무대제야. 전국 사람들 다 보고 하는데. 예, 노래 지금 큰 무대에서 노래를 했어요. 아우 참. 뭐지? 아무튼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요즘에 유행이 이거던데 예, 사랑합니다. 네, 이야 안세아 씨 오늘 정말 이분의 목소리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안세아 씨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세아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세아. 네. 즐거운 공연 무대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긴장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상태가 약간 얼떨떨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관객들 눈을 보면 아 제가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라는 걸 정확히 판명이 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부르고 끝났을 때 눈들을 봤을 때 정말 넌 열심히 노력했어 했던 것 같아요. 그 박수를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길 잘했구나, 잘 선택했구나 이 길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